자 이렇게 가고 싶어. 진짜 재밌네.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요. 아이고 채널 이름이 뭐라고? 아 이거 인여맨 가족 채널이래. 아이 너무 재밌는데 저 아빠가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재밌다. 아이 무슨 소리야? 어? 어 뭐야? 어 뭐야? 채널 왜 이래? 어 뭐지 고장났나? 어? 어 이거? 아하! 아 들리나? 들려? 아! 아 반갑다 친구들! 나는 저 멀리 에트로 마크루프 행성에 팔고 있는 전라남도 출신 외계인 김복춘이라고 한다. 야! 너희들은 지금 큰일 났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병은 바로 너희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무심한 파이러스 병이다! 내가 지금 이 병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행성을 지배하러 왔다! 그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생명체를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순순히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말라 비트로 바트로 만들게 할 거다! 알겠냐이 스톱이 다녀 녀석들아! 이제 너희들은 척을 준비를 해라! 이거 뿌리면서 난 도망갈 거다! 하하 도망가자! 잘 가라! 어이 뭐야! 어이 여보! 아 이거 진짜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 이거 완전 지구 멸망이 되는 거 아닌가? 아! 그 정도로 위험한 거면 당연히 지구 멸망이겠지. 그럼 우리 아직 가족들 어떡해? 그러니까 말이야. 저 무시무시하고 시무시무한 외계인 괴물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뿌리겠다잖아. 그럼 모든 생명체가 인간, 모든 동물들이 죽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지 우리 가족? 싶지 않아. 아무래도 이 집 밖에 나가는 건 정말 위험한 거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옛날에 만들어놨던 지하실로 내려가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전할 때까지 그 안에 살자. 일단은 우리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빨리 마트로 뛰어가서 먹을 걸 사올 테니까 요루루랑 여보는 말이야 집에 있는 필요한 것들을 지하실로 옮기는 작업을 하도록 해. 알겠지? 알았어. 조심히 갔다 와야 돼. 그러면 내가 빨리 마트로 후다닥 뛰어가서 맛있는 거 많이 갖고 올게. 알겠지? 많이 사올게. 조심히 다녀와. 아니 이럴 수가. 드디어 올 곳이 온 건가? 지구 멸망이란 게 말이야. 빨리 뛰어가야겠어. 아유 빨리 이거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벌써 도착했을려나? 뭐야? 마트 밖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 어휴 사람들이 이렇게 다 심란한 표정을 하고 있어. 어휴 마트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 이거 내 거야? 비켜 이거 내 거야. 아니 내 거라고. 아니 내 이거 내가 물건 오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물건 빨리 마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물건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일단 여기 물이 있다. 아이 쟤 비켜 이번엔 내 거야. 아 비켜요. 아이 내 거라고. 어이 사람들이 이거 완전 심란하네. 또 빵 한 조각 챙겨가고 또 물이 또 흘러져 있네. 이거 물도 좀 챙겨가자. 이 자식이 안 비켜 이물은 내 거야. 저 사람들이 이거 완전 치이겠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아유 완전 이거 진짜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지구가 진짜 멸망할 건가 봐. 분위기가 완전 심란하잖아. 이거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이 숨어 있어야겠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이 자식 이 내 식량 가지가. 야 내놔 우리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겠어. 안되겠다 이거. 빨리 집에 가서 숨어 있어야겠어. 사람들이 완전 다 식량 때문에 화가 나 있잖아. 아이고 진짜 마트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지구가 말이야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고 식량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다 없어질 생각인가봐. 죽음의 바이러스가 시작된 건가? 빨리 집에 가서 죽은 가족들한테 이 식량을 빨리 전달해 줘야겠어.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내 음식을 가져가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음식 때문에 다 미쳐가고 있어.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당근밭도 다 사람들이 훔쳐가고 사람들이 눈빛이 다 변했다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집에 숨어 있어야겠어. 우리 가족들이 걱정되는걸. 여보 자, 문을 잠그고. 여보 지금 마트에서 난리가 났어. 서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식량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고. 특히 절대 나가면 안 돼. 괜찮아질 거야, 그치? 그럼 지금 죽음의 바이러스인가 뭔가 때문에 식량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 그럼 식량은? 내가 지금 마트에서 그래도 물 3병이랑 그리고 말이야 빵 세 조각을 그래도 가지고 왔어. 다행이다. 다행이야. 문 열어! 어머, 뭐야? 네가 내 식량을 가져갔지. 문 열어. 이 문 이 잠가놔라. 어떡해? 아까 저 사람이 식량 때문에 싸웠었거든. 따라왔나봐. 그러면 우리 집 우리를 막 해치고 막 그러려고 온 건가? 식량을 뺏으려고? 아무도 우리 식량을 뺏을 것 같은데 그냥 주는 게 나을지 않을까? 얼마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집 안에서? 그치, 이게 죽음의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 이 식량으로 집 밖에 돌려 나가면 안 될 텐데. 어떡해. 끝내라! 아이고, 어쩌면 좋지? 여보. 이게 무슨 소리지? 모르겠어. 되게 조용해졌는데? 이런 소리를 내면 자꾸 쓰러지는데. 여보 잠깐만, 우리를 유인하는 건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아니. 뭔가 이상해.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있어. 그리고 주변은 모든 게 황폐가 되었다고, 모든 생명체가 죽는다고 했었는데 그게 사람도 포함이 되었었나 봐.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다 죽는 거야?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을 거야. 밖으로 나가면 말이야. 일단은 그러면은 자, 여보하고 요루루 일로 와. 자, 이쪽으로 들어가. 지하실에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안전할 걸. 들어가. 여보는? 내가 그럼 빵을 이거 내가 던질게. 이거 기다려봐. 우리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내가 챙겨서 넣어줄게. 자, 당근도 넣어주고 사과랑, 자, 이것도 넣고 통닭이랑 당근이랑 감자 그리고 당근. 그래도 먹을 게 많구만. 이 정도면 그래도 오래 버틸 수 있겠어. 자, 이거 던질게. 자, 받아. 이제 챙길 게 없겠지. 자, 바이러스가 우리 집안까지 퍼지기 전에 빨리 여기 들어가야겠어. 뿅. 여보. 그래도 지금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들어온 지. 이제 나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밖에 아까 그 상황 못 봤어. 흙들이 다 모래가 되었고 나무들은 다 비틀어졌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그럼 우리 언제 나갈 수 있는 건데? 아니야, 그래도 저 라디오 있잖아. 라디오에서 구조 요청이 우리한테 들릴 때까지 아직 식량이 많으니까 식량을 먹으면서 그래서 버텨보자. 알겠지? 아끼면서 먹자고. 그래, 아끼면서 먹자고.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안 돼. 반 조각씩 먹으면은. 아니야 요루야, 그래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토끼 인형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둑이도 있잖아. 뭐? 그래 바둑아, 이따가 배고프다고? 그래, 이따가 물 줄게. 뭐? 어쨌든 여보, 여기서 한 달 정도는 버텨보자고. 알았어요.